제가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를 처음 들었던 때는 1984년 아마 가을과 겨울 사이 어느 날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때가 백암교회를 건축할 때였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백암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요 얼마나 불악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하고 그냥 150명, 200명이 함께 와가지고 술을 먹고 멱살을 잡고 막 가래침을 뱉고 말이죠. 아유, 교회에다가 어디 여러분 똥 쌀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똥을 쌉니까? 참 하여간 참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말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윗마을에는 스님 승려를 초청해다가 저 교회 망하게 해라. 또 아랫마을에는 무당, 아주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저거 소전사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저거 그냥 쫓아내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모진 핍박과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가까스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의 푸른 청춘의 나날들을 저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게 간지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난 그때 시집 한 권 사서 읽을 여유도 없었고요. 영화 한 편 제가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TV도 배영수장 누나보지 나는 TV 안 봤어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받아 학교 다녀야 되는데 어디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신학교를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헬라어 단어 외우고 라틴어 단어 외우고 뭐 그냥 히브리어 단어 외우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인상 깊은 노래가 이제 들려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 이제 빨려갈 때가 있었죠. 뭐 그때 말이요 옛날 그 최진희 씨가 부른 말이요 그대는 나의 인생 그 인생 크게 딱 와닿더라고 말이요 사랑에 밀어요 뭐 이런 게 와닿아요. 그러다가 에이 말고서 헬라어 단어 외워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혀 트로트가 아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전 처음으로 듣는 새로운 묘미, 새로운 결, 새로운 음결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는 외로움과 간절함 속에서 사명의 극지를 걸어가고 있었던 저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아 저의 마음을 자극했던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는 저 지구촌 밖의 소리 아니면 가을 국화꽃 향기와 같은 이러한 노래로 들려졌어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 제이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저에게 엄청난 예술적 파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이가 된 것 같았고요. 또 늘 혼자인 것만 같았던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불러주는 노래처럼 들려졌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집사람에게 결혼하자고 아무리 구애를 해도 우리 집사람이 사정없이 발로 차버렸거든요. 저렇게 담대한 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저 앞에 감히 이게 다가오지도 못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 마누라는 저를 보자마자 발로 차버렸어요. 그냥 게다가 저희 집사람의 이름이 정숙이야. 제 이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펜펠을 해가지고 한 번도 답장 못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마누라한테는 여러분요 제가 펜펠 쓰면은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내 이름 소자만 남은 남자만 봐도 찢어버리는 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런 독한 여자하고 세상에 30수년을 살아왔으니 제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가. 제가 한 번은요 광주 적십자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아,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냥 물 없는 뭐 바다요. 그래가지고 오 나의 태양이여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어디서 기다리길 광주의 그 남동 그 천주교 그 옆에 운국다방이 있었다. 운국 내가 거기 지금도 다방이 있는지 몰라. 난 다방
그 다방에 대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다방에 앉아가지고 금붕어를 더 끔뻑끔뻑 바라보면서 밤 11시, 12시 이제 다방문 닫아야 돼. 그때까지 배종숙이가 올 줄을 기다리고 세상에 안동역은 아니지만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이 여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눈도 안 왔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또 그 시간에 마누라를 기다리고 있는 내 운국다방에서 또 노래가 애처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바로 제이에게였습니다. 이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언제 탄생된지 아세요? 이선희 선생님이 고등학교부터 이제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장욱조 사모실을 찾아갔어요. 장욱조. 이 장욱조 가수는 훗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하고도 이제 가까운 분인데 그때 학생 이선희가 장욱조 목사님 앞에서 오디션을 봤답니다. 학생 이선희는 양혜은 씨가 불렀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욱조 목사님에 의하면 근데 그때 우리 장욱조 목사님이 고목나무 아시죠? 고목나무. 고목나무 노래가 너무 떠가지고 세상에 학생 이선희를 놓쳐버렸어요. 고목나무에 눈이 멀어서 이 고목나무 아느냐고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목나무 있잖아요. 에? 처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울고 처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이 노래가 이번에 옛날에 굉장히 한동안 딱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가 나와갖고 베려버렸어요. 아무튼 하여간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때를 잘 만나요. 여러분 때는요 목욕탕에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선이라는 국민 디바를 놓쳐버렸대요. 놓쳐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권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발로 차버렸지만 정권사님은 아니라고 앞으로 우리 소전도사가 큰 일을 한다고 우리 소전사가 막 세계적인 종이 된다고 걔 우리 저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뭐 저런 소전사가 큰 일을 한다요. 그래 엄마하고 사시오 엄마하고 사시오. 저런 아이고 그런데 학생 이선희가 장욱조 사무실에서 어느 무명 작가가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 왜 악보를 버리세요? 아니 내가 작곡을 했는데 누가 부를 사람도 없고 부를 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그때 그걸 학생 이선희가 쓰레기통에서 악보를 주워서 펴보고 딱 봤어요. 딱 보니까 괜찮아. 선생님 제가 이거 불러도 되나요? 어? 얼마든지 불러. 그래서 직감이 싹 들었어요. 아 이건 좋은 곡이다. 이건 내가 부르면 정말로 끝내준다. 예, 악보를 버려서는 안 내다. 그래서 그 악보를 가져다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성경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BC 강변 가요제에 참가를 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가명으로 나갔어요. 사막오장으로. 그런데 마침내 대상을 받아버렸어. 그 노래가 바로 뭐냐? 제이에게. 이 우리 이해옥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제이에게.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봐도 안타까운 것은 참 이게요. 보화를 놓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장욱조 목사님이 학생 이선희의 자질과 미래를 그냥 놓쳐버렸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하마터면 저를 놓칠 뻔했죠. 훗날 내가 우리 장욱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드세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때 고목나무 때문에 이선희를 놓쳐버린 거지요. 참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아쉬운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 이선희가 그 구겨진 악보를 쓰레기통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는 이 세상에 더는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 이선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를 건드내지 않았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세상에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K나 아니면 Z나 있을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죄라는 노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통에서 위대한 한 송이의 꽃을 피우게 한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가을의 전설 같은 노래가 여러분 탄생이 된 것이에요. 제가 책을 50몇 권을 썼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제가 이 바쁜 사람이 책을 쓴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척 하면 여기 소강석의 트레이드마크가 뭔지 아세요? 뭐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뭐 심정주의, 생명나무 다 많이 있지만요.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다 있지만 소강석 하면 아직도 교계에는 맨발의 소명자입니다. 맨발의 소명자. 그런 것처럼 아마 이선희 선생님도 수많은 부류의 명곡을 불렀지만 이선희 하면 제에게 뭐 아무 거의 다 우리 최진 박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학생 이선희가 장옥조 음악실을 찾아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이라는 악보를 줍지 않았다면 참 어떻게 되었을까? 가수는 곡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이 말이죠.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요 곡 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저 바다, 저 바다가 우리도 동해 서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바다 말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가수는 곡을 잘 만나야 돼요. 곡도 가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곡도 유대한 가수를 만나야지 곡은 좋은데 가수가 거지 같으면 여러분 뜨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천생연분. 이게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정말 부부간에도 정말 만나야 돼요. 여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나의 로또 같아. 정말이야? 너무 안 맞잖아. 이런 거 말고 정말 부부간에 그리고 자식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인생이 바꿔줄 수 있어요. 나 우리 집사람은 저를 발로 차서 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참. 저는 젊은 날 집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포념을 들었는지 몰라요. 당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고 있느냐고? 당신 약속했잖아. 나 고생 안 시킨다고 약속이야 했지요. 그거 여러분 결혼하게 되니 누가 그걸 진실이야. 다 거짓말이지. 그러나 요즘은 집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참 목사님 만나기를 잘했다고 철들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 크고요. 딸도 시집가서 아들도 잘 자라고 참 목사님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인생은 여러분 초년보다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지금까지도 저한테 말이야 그냥 으등으등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돼요. 만남에 불만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요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만남에 대한 갈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만남. 여러분은 아마 이현세 씨가 쓴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프로야구를 주제로 한 만화소설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까치와 엄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까치와 엄지, 까치는 남자, 엄지는 여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예? 그대가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그런데 이들의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형편이 좀 쪼들리니까 형편이 풀어지면 그때 만나자고. 근데 웬일입니까? 여유가 있어 이제 만날 날을 약속하고 장소에 가는데 여러분 첫 만남의 날이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뭐요? 그저 하얀 눈이 내린다든지 그러면 막 낙엽이 우리에게 가을 엽서처럼 막 연애 편지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흰눈이 말이야 우리를 막 축복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억수로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비가 막 그냥 얼마나 경상도 말라 억수로 퍼붓는 기라. 둘은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그리움에 사무쳐 설레임에 사무쳐 까치가 먼저 와서 엄지를 기다려요. 근데 엄지는
사실은 까치보다 먼저 나왔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저 멀리 저만치, 저만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저만치 나무 뒤에 숨어서 찔찔 짜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지는 까치의 라이벌 마동탁과 약혼한 사이야. 배신자 배신녀,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여러분, 사랑에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약속을 패하는 여자. 그러면 뭐게 나와요? 왜 나와?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문학이고 소설입니다. 이제 나와서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여자들 마음이 이상해요. 까치는 그날 그것도 모르고 억수로 쏟아지는 피를 맞으며 엄지를 기다립니다. 그때 엄지는 숨을 죽인 채 나무에서 까치를 부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왜 나오냐? 왜 마동탁과 약혼을 하냐고? 끝까지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소설이고 문학이라니까요. 내 까치가 빗속에다가, 빗속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땅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두 자를 쓰는데 갈증이란 말을 써요. 갈증, 갈증, 갈증. 까치는 그날 하염없이 기다렸고 기다리기에 갈증이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약속했는데 여자가 안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자가 허무합니까? 웅곡다방에 있는 것, 난 비라도 안 맞았죠. 이 까치는 비를 다 맞고 완전히 그냥 수탉이 되어가지고 땅에 갈증이라고 썼는데 이 갈증이 장대비가 싹 훑어버려 그냥 이 글자를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연세 씨가 뭘 말하고 하려고 하느냐, 애인구단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갈증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은 갈증이다. 비에 씻겨져도 해소되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인간이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는 근원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 또 그것이 사랑인지 진리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돈인지 명예인지 권세인지 누구 말 맞다나 지 어디 말 맞다나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못 내려요, 못 내려요. 왜 그런가? 인생은 갈증인데. 그래서 그것들은 다 오늘날 우리의 제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제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제의, 헤어졌던 제의, 지금 갈등하며 헤어질까 말까 하는 제의, 돌아올까 하는 제의, 돌아오려고 하는 제의, 앞으로도 돌아올 제의, 어쩌면 까치와 엄지도 끝내 제의를 부르며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꽃이라고 비유한다면 봄꽃은 여러분 지난 겨울꽃을 그리워하는 거야. 여름꽃은 봄날의 꽃들을 그리워하며 가을꽃은 지난날 여름꽃들을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꽃은 지난 지금 붉게 타오르는 바로 가을꽃. 아, 참 왜 이리 인생이 빠릅니까? 낙엽이 지고요. 낙엽밥을 새도 없이 발불라니까 낙엽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산에 갈 때 낙엽을 피해가지고 안 밟으려고. 참 얼마나 이 착한 사람인가.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누구더라? 아무튼 간에 까미가 있을 거예요. 가을에 붉게 타오르는 붉은 꽃을 바라보느라면 바로 그 가을은 당신의 두 번째 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인생이 너무 빠르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가을에 봄을 두 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 붉게 탄 단풍, 내가 진달래라고 하면 진달래는 거예요. 철쭉이라고 하면 철쭉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깥에 가을비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내리는데 봄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요, 다가올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좋아요. 미래는 모험이 있고 뭔가를 막 어드벤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는 확실해. 70년대, 80년대 다방이 있던 때, 역전다방, 역마차다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기차 기다리면서 다방에서 커피 한 잔, 기가 막혀. 그때의 추억이요. 진짜 아, 옛날이여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 얘기라는 노래는요,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추억과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명예와 권력이요? 아니면 또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도 그 죄가 그립습니까? 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죄인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화 노래는 발표하면 우리 남진 장로님이 아무리 노래 뭐 둥지라는 노래 천년을 살아도 노래해도 그 노래는 남진 장로님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듣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쓰면 시집을 내놓는 이상 될 거 아니요.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독자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독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목사에게 제의하면은 당연히 제특기 생각나면 그건 공군인이고 공군. 목사는 제의하면은 지저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그 죄를 예수님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부를 때 좀 애틋하고 아련하게 불러야죠. 너무 무겁고 막 딱딱하게. 저 옛날에 그 강릉에 왔던 북한의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목에다 딱 힘을 주고 말이요. 죄의 스치는 바람에 하는데 영 듣기 어색하더라고. 그게 이제 북한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이신 박주호 목사님도 성악가기 때문에 참 비슷하게 부릅니다. 여러분요, 막 목을 조여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고 죄의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영 별로 불편해요. 아무튼 옛날에 우리 박종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말이요, 꼭 통성기도도 성악가식으로 합니다. 이런 보통 목사님들은 막 주여 하는데 저분은 주여 주여, 더 이상 소리를 못 내니까 소리 아끼려고 주여. 여러분, 그러나 이 노래는 이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그리운 연인, 아니면 애처로웠던 과거의 추억, 잃어버렸던 뭐 우리 김재일 장로님은 국회의원 떨어진 거 생각하면서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흉성에서 감정을 담아가지고 가슴에서 반가성으로 애처롭게 담아내야 이 노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때 모습 보이면,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지지 않습니까? 뭔가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 애틋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서 인생 방향 다 바뀌었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좋아요.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수들도 간절함을 담아야 돼요. 우리 남진 장님 내가 항상 물어본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담아야지 청중이 움직이는 거지 말이죠. 목사도 설교가 말이죠, 그냥 두벅두벅 막 그냥 이내 아들이요 이내 아들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AI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를 때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간절하게 불러요. 천년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받으신 나를 살리려.
저기 토끼 소녀들. 할렐루야. 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3D, 4D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느 여학생, 뭐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탁 그냥 폼질려고 교회 갔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버렸다는 거. 근데 제가 어디 신천지나 아니면 어디 이단 여호와 증인 같은 데 곳에 가서 내가 여러분 양심적 병역한다고 이거 제가 아마 절대로 가려고 해도 저는 또 방위로 국가에서 해줬지만은 아무튼 이단에 빠져서 제가 여러분 지금 그랬으면 내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제가 1인자 됐겠지요. 소만휘 교주 참. 아이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서 잘못된 종교 안 맞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사이비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생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마르니까 뭐 핑계삼아 교회를 갔겠죠. 무언가를 향하여 갈증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때. 삶의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아끼는 배와 함께 홀로 사냥을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만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요. 근데 보니까 저기 바위 틈 밑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컵을 딱 떼가지고 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깨에 있는 배가 휙 하고 날아가듯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잔을 발로 차버려. 얼마나 열받아.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배가 갔다가. 그런데 다시 컵을 주워가지고 물을 똑똑똑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배가 한 바퀴 뱅돌더니 꾀익 하더니 이 컵을 갖다가 발로 차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칼을 빼내서 매의 목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겠어요.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도대체 뭐가 있나. 에? 이제 물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기 절벽으로 올라가 보니까 야 거기 눈앞에 펼쳐질 광경, 조그마한 물 웅덩이가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독사 몇 마리가, 가장 독한 독사 몇 마리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은지는 몰라도 거기서 죽으면서 물을 휑청거려 물이 뚝뚝뚝 떨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독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참 징기스칸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오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사람이 갈증을 날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분이 날수록 칼을 뽑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좋은 종교를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별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진짜 오랜만에 써먹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 구했습니다. 속물 중에 속물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 얼마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 생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강에 창일하게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미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듯 주여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이. 우리가 그토록 사무치게 불러왔던 제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요? 칸에 라초츠란 말인데, 이 말은 갈대가 부러져서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부러진 갈대가 세울 수 없어요. 고대 근동이나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니 한강에 있는, 참나 우리 영상실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갈대밭에 탁 서 있는, 우수에 젖어 있는 저 누구요? 많이 보던 사람인데 아무튼 말이에요. 저 한강역 옆인데요. 갈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갈대가 막 굳세어라 큰소라, 야 비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갈대, 그런 이미지입니까? 아니지요. 연약하고 부러지기를 잘하고 상처 입기를 잘하는 게 갈대입니다. 근데 연약한 갈대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다시는 세울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갈대를 잔인하게 밟지도 않으시고 그런 갈대를 조용히 싸매고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인생, 무너져버린 마음, 그 영혼들을 잔인하게 꺾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만 난 마음을 쫌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에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피시타케아란 말인데, 깜빡깜빡거리는 등불을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뭐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나 전기 안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이 호롱불 켰어요. 호롱불. 그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져 봐요. 난파불에 기름이 떨어져 봐요. 그냥 심지가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꺼져버리는 게요. 꺼져가는 심지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영혼, 꺼져가는 영혼, 지금 무너져가는 내 마음, 이거 절대로 지근지근 잔인하게 밟지 않으신다는 거요. 그런 사람마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덕분과 잡힌 자의 노예, 우리 기쁨 대신 예수 구원만 가져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의도 가져주는, 정의. 자, 4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세워요. 약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억울함과 분함,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분의 교훈을 낭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시면 아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만 생각이 나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고요. 영어로 J만 나면은 이게 뭐가 생각이 나? 예수님 지저스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니 이런 우리는 제이게라는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항상 너무 살만만 납니까? 목사인 저도 힘들고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산행을 가면 그냥 어깨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막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 따라서 제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요 제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내가 뭐 예.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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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그러노라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이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맡은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괜히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자원을 해서 일을 합니까? 나도 내 목회하면서 나도 좀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될 텐데 아유 주님 너무 힘드네요. 고달파요. 제 맡은 사명과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연설을 써서 올립니다. 요즘은 가을이다가 이 가을 엽서에다가 내가 낙엽에다가 연설을 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응답이 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좀 눈이 흐리멍텅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요. 아무튼간에요 꼭 성형외과 갔다 와서 실밥 뺀 사람처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죠. 반짝반짝 그냥 실밥도 잘 빼야지요. 그 어떤 사람 잘못하면 잠을 잘 때도 한눈을 뜨고 잡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마음이 가볍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럼 자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가면서 부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진 사람은 우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이 돼요. 우리의 눈동자에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시선이 이식이 돼요. 각막 수술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마인드와 가슴과 눈빛으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제의가 보여요. 또 다른 제의.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제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제의. 코로나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싶으며 절망하며 인생 끝내고 싶어하는 제의. 일그러진 그 마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 제의의 사랑을 보내줘야죠. 제의의 사랑. 특별히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말만 했나요? 나도 맨날 좋은 말만 하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 본인 상처받아가지고 나 우리 교회 안 나올래 나 소목사시로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코프로 타고 떠났어요.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코프는 모습이 그렇게 귀엽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코가 나와야지 아무튼 제가 은혜만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멀리 이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저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사랑하고 추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신들도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이 시대에 상처받은 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저 사막에 내동댕이 쳐져도 거기서 뭐예요?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이 던져짐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요. 거기서 보화로 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그리고 썩은 여러분들의 삶의 악취들
이제는 향기로운 백합화로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제일하는 악보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진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여러분 버려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니고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권사님 말고 누구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라도 눈여겨봐줬으면 위로가 좀 됐겠지만 버려진 사람, 버려진 청년,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자, 취업도 안 되는 그냥 사막길을 걸어가는 한 청년, 목마른 갈증난 인생이요. 근데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오늘의 소강석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저 여러분 50만 명 앞에서 제가 여러분 저 설교했던 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상처 입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제의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시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111 주일을 맞이하여 이번 주에 한 사람씩 다시 전도하고 다시 전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1부부터 6부까지 함께 만나서 갈대로 헤어졌지만 꽃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 여러분의 교회를 각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 앞에 속삭여 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제2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며 아직도 일어서야 할 저입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막 가운데 버려져 있고 쓰레기통에 방치되어 있는 나의 삶,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내가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꽃을 전달하며 향기를 전달하며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